마음에 담고 있는 여자 있어? 예? 은경이 말고 다른 여자 마음에 담고 있냐고. 없어요. 그래? 그건 왜 갑자기 물으세요? 아니 그냥 혹시나 하고 물어봤어. 없으면 됐고. 그래 쉬게. 네, 어머니도 쉬세요. 응. 마음에 담고 있는 여자라. 아따! 이게 우리 회사 제품 중에서 제일 좋은 거야. 정말 미백 효과가 확실하단 거지? 그렇다니까. 자기 맨날 이런 거 붙여서 피부가 그렇게 좋은 거야? 자긴 이런 거 안 붙여도 피부가 좋잖아. 그건 그렇지. 자꾸 말 시키면 얼굴에 주름 생기니까 말 시키지 마. 응. 아! 야, 왜 그래? 자긴 동안이니까 얼굴에 주름 좀 생겨야 돼. 좀 나만 생길 순 없어. 하지 마! 야, 잠깐만. 야, 팩 떨어지겠다. 하지 마! 아주 깨다 쏟아지는군. 옆방에 사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 하지 말이야. 할머니! 내 방 좀 옮겨줘요. 방음장치를 해주든지. 왜 또 그래? 아 오빠 방에서 시끄럽단 말이에요. 둘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맨날 낄낄대고. 아 진짜 시끄러워 죽겠어요. 금슬 좋은 게 뭐가 나빠. 맨날 티격태격 싸우는 것보다 좋지. 아 그것도 어느 정도라야 말이지. 아, 나 진짜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아휴 둘이 사이좋게 알콩달콩 지내는 게 얼마나 좋아. 아범도 맨날 혼자 썰렁하게 그렇게 있지 말고 저렇게 좀 재밌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할머니는 아빠 재혼을 왜 그렇게 바라세요? 아빠가 원하지도 않는데요. 사람이 짝이 있어야지. 인생 별건 줄 알아.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머리 맞대고 알콩달콩 애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게 인생 남는 거지. 그래도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난 아빠 옆에 다른 여자 있는 거 싫다고요. 어? 너 은경이 아줌마 좋아하잖아. 은경 아줌마 좋긴 하지만 아빠 상대라고 생각하면 좀 그래요. 아빠 생각도 좀 해야지. 너 시집가 버리고 할미 세상 뜨면 아빠 탈랑 혼자 남잖아. 그건 그렇지만. 아이 오늘 고마웠어요 상수 씨. 아유 덕분에 제가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고. 아기야 잘 있어. 아저씨도 안녕히 가세요. 아 이렇게 맨날 신세 만져서 어떡해요? 제가 원하는 거 한 가지 있잖아요. 맘마미아 집은요? 조심해서 들어가요. 내일 봐요. 네 쉬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외숙문. 어, 충주 친구집 가셨어? 오늘 안 오신데? 응. 너도 한잔 할래? 아니, 딸기 재워야지. 야,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일찍 자. 알았어. 그 인형이 그렇게 좋아? 응, 꼭 아빠 같아. 다른 애도 아빠들도 이렇게 안경 쓰고 있다. 딸기도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왜 여태까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 그런 얘기하면 엄마가 슬프잖아. 근데 이제부터 아빠가 생겼으니까 괜찮아. 엄마는 바보다. 우리 딸 맘도 하나도 모르고 미안해. 엄마가 바보라서 미안해. 뭐라니, 아직도 자니? 밥 먹어, 뭐라나. 그래, 알았어. 아, 이게 또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 그렇게 구질구질한 남자 아니거든요. 나도 그렇게 무책임한 여자 아니거든요. 일단 이 방에서 나가야겠어요. 잠깐만요. 아침 드시고 가세요. 아닙니다. 야, 황모란! 너 일로 나와봐봐! 어? 야, 너 어쩌려고 그런 거야? 야, 너 미쳤어? 아, 결혼하면 될 거 아니야! 야, 너 일단 나와서 말해보란 말이야! 순영아, 어, 제발 모른 척 좀 해주라. 나 정말 민망해 죽겠거든. 너 안 나올래? 나 좀 봐요. 왜요? 아무리 눈에 뵈는 게 없어도 매너란 것 좀 지키고 삽시다. 왜 또 시비예요? 옆방에 사는 사람은 안중에 없어요? 아니, 신혼부부 옆방에 살면서 그거 하나 이해 못해줘요? 결혼 안 한 시누이가 옆방에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최소한의 배려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오빠한테 따져요. 왜 나한테 그래요? 그쪽에 오기 전에 조용했으니까 그러잖아요. 아가씨, 나한테 언제까지 그쪽이라고 부를 건데요? 내 맘 내킬 때까지요. 왜요? 한주란, 너 그러다가 정말 다친다. 이제 슬슬 본색이 나오시는군. 너 나한테 힘으로도 안 돼.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겠죠? 니들 여기서 뭐해? 내려와서 아침상 좀 봐주라 같이. 네, 아가씨하고 얘기 좀 하고 있었어요. 그쵸, 아가씨? 그럼요.
새 언니가 매너 짱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그래, 얼른 내려와. 그냥 불러내서 아주 그냥 때려버릴까?